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승주입니다. 사실 오늘 계획이 그 오전에 그 주변에 풀다 베고 나서 오후에 그 원효스님 오도송이 이제 세 달라고 나눠져 있는데 그걸 하기로 사실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강의 준비가 이제 다돼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젊은 이쁜 아가씨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상담이 길어지고 좀 심각한 상담이 되다 보니까 3시간 남짓 상담을 하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점심 겸 저녁을 3시에 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많이 상담하고 지쳤을 때 제가 먹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슈퍼에서 음식을 사오는 게 아니고 자체 조달을 하다 보니까 팥죽에다가요. 팥죽을 좀 끓여놔요, 미리. 끓여놨다가 이제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먹는데 요번에는 팥죽에다가 바나나를 넣었어요. 바나나가 바나나가 얼마나 좋은데요? 바나나 누가 한 손을 갖다 놓으셔갖고 송송송 썰어가지고 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강아지 요즘은 계속 끓여요. 무에다가 배추 넣고 오뎅도 좀 들었어요. 오뎅 들었고 이거는 대나무 죽순을 오늘 어제 좀 잠시 제가 외출하면서 얻어왔습니다. 식감도 좋고 사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요. 근데 상담 시간이 3, 4시간 되다 보니까 목이 갔어요. 표고버섯. 너무 달콤해요. 사실은 제가 김이 없어갖고 그전에는 김안 먹었는데 돌김이 들어왔어요. 돌김이. 그래서 저는 콩기름은 안 쓰거든요. 콩기름은 100% GMO가 들어간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을 반 스푼 정도 넣어요. 그러니까 김을 좀 잘라요. 작게. 먹을 만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불이 너무 세면 타버리거든요. 김은. 적당한 온도에서 빨리 덮어내고 죽염소금 조금 넣었어요. 맛있어요. 김. 돌김. 시중에서 파는 김 간혹 들어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먹긴 하는데 그 김은 그 맛소금이라든지 또 맛좋게 하는 고소한 냄새 나는 그런 이제 그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팥죽에는 밭하고 쌀좀 넣고요. 그다음에 바나나 들어갔어요. 맛 좋아요. 요즘 조금 구독자가 늘어가지고 9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그만한 핸드폰으로만 계속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 야외에서 제가 찍을 일이 많아서 야외에서 찍으려고 이렇게 좀, 좀 알아봤더니 제 형편에는 아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손에서 나오는 액션 캠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참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갖고 싶은 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을 내요. 배추가 푹 끓여지니까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배추가. 저는 근데 여기에요. 오늘 꼬꼬야가 나와서 놀았어요. 막 햇빛 쐬고 막 수놈이 신나갖고 막 쫓아다니길래 가만 놔뒀더니 막 자기는 이제 부인들이 여섯이잖아요. 꼬꼬야 부인들이. 여섯 마리가 졸졸졸졸 따라와갖고 하나가 계란 하나 놨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요 탕에다가, 버섯탕에다가 계란을 하나를 그냥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오늘 겨울이니까 저한테 이게 보약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먹으려고 넣어놨어요. 맛있어요. 진짜 고소해요. 그놈이 애들이 수틀에서 안 받고 행복하니까 달걀도 엄청나게 행복한 달걀 낳더라고. 근데 전 탕에는 간을 안 했어요. 간안 해도 너무 맛있어요. 우리는 간을 해야만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벗어나셔서 안 하고 해도 자연의 순수 그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간을 안 하니까 김치 같은 거좀 먹어도 되니까. 고고야 고맙다. 짤조름해. GMO 유전자 변형 시작된 게그 파이프를 녹이 쓰는 데다가 뿌리는 게 있었대요. 그 약품이 그거를 뿌리면 파이프가 녹슨 게 그게 이제 사라지나 봐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식물에다가 쏟아졌는데 그거에 강한 놈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콩인 콩이나 옥수수나 유채꽃 같은 데다가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기계로 아무리 뿌려도 그 콩은 멀쩡하고 주변에 풀만 죽게끔 하는 게. 그러면 그 콩은 그런 게 제초제죠, 제초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글리포세이트라 그래요. 그 제초제가
제초제 살아남는 콩을 먹는 거야, 인간이. 응? 주변 풀들은 다 죽고, 그 아무리 많은 제초제도 살아남는, 그 변형된, 그거 강한 놈, 제초제 성분의 강한 놈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수가 많이 되겠죠. 제초제가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그거는 잘 자랐겠죠. 그거를 수입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1등이라잖아요, 1등.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콩이나 식용유라든지 콩으로 만드는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들어가죠. 미국산 뭐 수입산 지금 수입 안 하는 나라들 빼고는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다 그렇게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산 콩 그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간장 된장을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먹방을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뭐 먹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너무 맛있는데.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서 몸에 근본적인 몸에 그런 거를 돌아가자는 거죠, 옛날로. 순수한 자연 음식 먹고 이제 한 12년 됐다 그래요. GMO 콩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 우리 그 전에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암세 집에 한 명꼴이에요. 암 발생하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먹다 보니까 다시는 저 팥죽에다가 설탕을 안 넣습니다. 근데 바나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 바나나 단맛이 있으니까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전에는 서당 선생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노인네가 별 욕심이 없다 보니까 1년에 보리쌀 반가마니 받고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서당을. 그러니 때거리가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알은 건데 강원도 우리터에서 급하게 나올 때 2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경기도 어느 또 시골 마을로 이제 빈집을 들어갔는지 뭐 어쨌든 들어갔어요. 제가 평생에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됐으니까 기차를 타기 전에 처음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식당 음식을 사준 거예요. 제 평생 처음 먹어본 게 쫄면이라는 거예요. 아니, 살다 이렇게 질기면도 다 있는가, 이렇게 하고, 그 쫄면을 하나, 막, 그냥 뭐, 어떻게 먹었는데, 먹긴 먹었는데, 뭐, 질기고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억은 없는데, 생전 처음으로 기차를 탔으니까, 아버지는 뭐, 부침에다가 뭐, 솥단지 하고 뭐, 그릇 몇개 쥐고, 엄마는 뭐, 우리 집에 옷까지 좀 챙겼고, 저는 제 가방에, 가방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보자기에다가 공책하고 책을 뚜루루 말아요. 핀딱 꽂아갖고 이렇게 딱 묶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 입학할 때 기집애 까만 고무신은 꽃 모양으로 나비 모양이 있었는데 그거는 약하다고 저는 이제 남자 고무신 그것도 큰 거, 빨리 이제 발이 클 거라면서 남자 고무신을 사줬거든요. 그 요래 짝대기 딱 꺼진 건데 그거를 신고 이제 그래도 질질 끌어야 돼 그거 질질질 끌고 옆에는 이제 학교 제 가방 메고 그리고 이제 졸졸졸졸 따라갔죠. 그래 기차를 그때 기차는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 보는 기차였어요. 무궁화인지 뭐 그건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계속 토했죠, 토했어. 그러다가 경기도에 이천으로 딱 도착했을 때는 똥물까지 다 토했죠, 파란 물까지. 그래도 밥은 맛있네요. 그래가 경기도에 있는 한 20여 채 되는 집에 딱 내렸는데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그 동네에 불이 났더라고요. 막 불이 일어나는데, 근데 내 몸은 그 어린 내가 생전 갑자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기차를 타고 왔으니 강원도에서 이제 경기도로 이주를 한 거죠. 경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색다른 경험에 적응이 안된 거죠. 충격이 연속 충격이었어요. 연속 충격. 그래가지고 이제 딱 경기도 땅에 내렸을 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집은 못 들어가고 거기서 누가 중간에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밤새 이제 뭐 적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남들이 보면 참 고생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한테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세속적인 오염된 맛을 저는 그때까지도,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우리 집은 안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검소하시지, 우리 아버지 검소하시지. 형편이 좋아야 뭐, 까자 삼으러 돈을 주죠. 돈 하나 받, 돈한푼안 받았지. 학교 갔다 오면은 중간에 이제 산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때는. 도시락을 뭐 김치만 주든 뭐 짠멸치만 해서 주든 어쨌든 주면은 도시락 빈 도시락에다가 내가 실컷 따먹고 도시락에다 꽉꽉 또 채워요, 딸기. 지금 생각하는 딸기보다 더 훨씬 커요. 붉은 걸한 가닥 막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남동생 먹였죠. 남동생 제 후에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내두살 밑에 내 동생하고밖에 추억이 없어요. 죽으나 사나 내 동생만 챙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를 줘도 너무 다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다 맛있는데. 출가를 하니까 너무 먹을 게 많더라고요. 육식만 안 했을 뿐이지. 채식으로서도 얼마든지. 그때 40kg, 38kg, 40kg 했는데, 출가할 때, 출가하고 나서 막, 48kg까지 막 올라가더라, 몸무게가. 막 배고파서 너무 맛있어요. 지금은, 계속 탕을 끓여요. 우리 강아지 주려고 아침에. 아침마다 대신 간을 안 넣고 이제 끓이니까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강아지 거기다가 오뎅 넣어서 먹이고 거기다 저는 이제 죽순이나 표고버섯 넣고 이제 제 것도 먹고. 김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김은. 다 먹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좀 뭘 이름을 못 외워요. 스님 보리밥 먹고 싶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우리 집에 오시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오시면 보리밥 같은 거 해드릴 수 있어요. 반찬이 별 반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겨울이라서. 겨울에 먹는 거 뻔하거든요.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면요.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10시간도 괜찮은데 좀 심각한 고민 같은 거 그런 거는 듣다 보면은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돼요, 저도. 빨리 걸러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가야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파고 나면은 막 뭐가 먹고 싶어요. 점심과 저녁을 한
한 3시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3시나 4시 정도에는. 근데 오늘 5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밤에 배가 욕해요. 저녁에 너무 늦게 먹으면. 김은 반찬이에요. 이거는 좀 놔뒀다가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 돼지한테 그건 견과류 좀 있었는데 나한테 견과류. 근데 좀 견과류랑 같이 이렇게 먹어도 좋아요. 저는 공양을 맛있게 했고요. 오늘도 저한테는 만족한 팥죽 한 그릇하고 무, 배추 넣었던 탕, 표고 많이 들어가고, 죽순도 들어갔고, 만족한 식사를 했답니다. 오늘 하루 불량식품 드셨다면, 저녁에는 아주 담백한 천연식으로서 공양하시면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순수한 자연을 닮아가려고 할 것이고, 더 열심히, 자연 속에서 저를 맡기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 채널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성불하십시오.